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38세입니다. 임신을 계획 중인데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네요. 그래서 38세면은 사실 네네네. 그 출산 당시 나이가 만 네네. 35세 이상일 때를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고령 임신이라고 이제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고령 임신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20대인 산모들에 비해서 네네네. 고령 산모들한테서는 이제 뭐 다운 증후 같은 기형 선천성 기형아랄지 또 자연유산 또 임신성 당뇨 또 임신 중독증 네네네. 또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고 들여다보면 자연분만보다는 자연분만보다는 제왕 절개술 빈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네. 그에 따라서 뭐 산모 사망률과 뭐 주산기 사망률이 높은 게 교과서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래서 따라서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제 고령 본인이 35세 이상이 되는 고령인 산모가 될 경우는 네네네.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건강법은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주 최소한 한 3회 한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충분히 먹고 그래서 대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00마이크로그램 그 정도 엽산을 복용함으로써 기형아 예방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. 이 엽산은 임신하고 나서 대개 한 3-4개월까지 드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임신 중독증 같은 거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제 임신 전부터 칼슘제가 하루에 약 500mg 이상 복용하는 것도 임신 중독증 예방에 도움된다고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밀가루 음식이랄지 또 너무 단 거이랄지 이것도 임신성 당뇨 예방에서는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과일들도 너무 당이 높은 너무 단 과일을 먹게 되면 이게 과일을 위해서 역시 단순 당 농도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가지고 또 임신성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너무 단 과일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체중 조절이죠. 그러니까 입덧 시기가 지나면 대개 한 11주, 12주가 되면 입덧 시기가 지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과도하게 먹는 산모들이 막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한 달에 체중이 2kg 이상 안 내려가게 조절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임신 후반기 되면, 중후반기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궁이 커지면서 내 몸에 이제 힘이, 무게가 가기 때문에 골반 이완 자세랄지 임산부용 요가를 꾸준히 해가지고 체력을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당연히 또 기본적으로 임신하게 드시는 철분제 꾸준히 잘 보게하실 것 같고 철분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혹시 철분제 복용하다 보면 이제 변비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복에 충분한 물과 함께 최소한 하루에 30mg 이상은 복용하는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임신 뭐 12주에서 16주, 18주 사이 하는 그리고 기형아 검사 철저히 받는 게 또 준비 임신 중에 고령 산모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보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충분히 다니시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충분히 사이를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 갖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자연주 출산을 이제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다가 보면 이 긍정적인 마음 갖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맞죠, 원장님? 자연주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이제 나이가 뭐 30, 40, 36세, 40 되신 산모분들이 일단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쪽에 많이 그 임신 유지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출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막다리에서 다니시는 산부인과 선생님과 같이 충분한 그 대화를 나누고 또 친구로부터 도움 받으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임신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도 아주 정말 진지한 모드라서 제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. 아, 그러셨구나.